프로필 사진 촬영을. 아! 이거 봐, 이거. 프로필 한번 찍으려다가 사람 죽겠네, 진짜. 둘, 셋. 마음에 들어요.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붙임머리 뗐어요. 어쨌든 붙임머리 뗀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 며칠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다들 살 굉장히 많이 찌셨죠? 저도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과식 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하는 날이라서 붓기를 어떻게 빼는지 진짜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꼭 보셔야 돼요. 과식했다고 정신줄 놓지 마시고요. 정신줄 찾고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Move my body. 오늘의 몸무게는 52.1. 붓기 뺄 때 제일 중요한 게 운동하는 거거든요. 땀을 흘리잖아. 노폐물이 쫙 빠지면서 얼굴이 잘 헬쓱해지거든요. 힘들어가지고. 혈수의 광기용토 재생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귀에 고무줄 하면은 붓기가 잘 빠진대. 연예인분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내가 해봤거든. 아, 나랑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한 거야. 존나 팔랑귀. 모델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효과가 괜찮은 것 같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붓기 빼려다가 귀 괴사하겠다 진짜로. 아 진짜 운동만 해도 붓기 반은 빠져. 지금 개빵빵하잖아. 어떻게 빠질지. 생리 2일차거든요? 왁구가 더 붓거든요? 근데 생리 따위가 나의 다이어트를 막을 순 없다. 시작한다. 혈수의 광기염부터 첫 번째 타자가 캐시 전시운동 지방 태우기거든요?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땀 빼는데 최고야. 다섯 번만 돌려도 붓기 싹 빠지거든? 붓기 빼는데 여러분 최고예요. 아니 집에서 다리 깔짝깔짝 하는 게 무슨 운동이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해봐. 5분이 아니라 50번 같아. 어쨌든 혈수의 광기염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캐시 언니 영상 댓글에 제 언급이 진짜 많은 거예요. 와, 곽혈수 이거 굶으면서 어떻게 했냐? 먹으면서 해도 힘든데 막 이런 댓글 많더라고요. 캐시 언니 내한 언제 하시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오! 1차적으로 혈수의 광기 홈트를 마쳤고요. 턱선이 생겼잖아. 운동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진짜 커요. 보통의 여성분들이라면 저것만 해도 다리가 후덜덜 떨리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2차 운동으로 런닝을 뛰러 가야 됩니다. 귀에 있는 고무줄 좀 풀고 갈게요. 아, 귀 떼어지겠어 진짜. 아, 지금 붓기 빼기 힘들다. 프로필 한번 찍으려다가 사람 죽겠네 진짜. 이거지 이거야. 런닝 뛰러 갑시다. 런닝 다시 뛰래. 헬스장 가서 그냥 존나 뛰어줘요. 런닝도 미쳤어 붓기 빠지는데. 붓기 빼려고 런닝 뛸 때 제일 중요한 점 토하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뛴다. 헬스장에서 쓰러지면은 존나 민폐기 때문에 딱 그 쓰러지기 전까지만 뛰어주는 게 곽혈수 루틴이다. 여러분 좋은데요? 굿굿 좋았어. 그리고 세숫대야에다가 찬물을 받아요. 이거 세숫대야 아닌데 제가 세숫대야 부셔먹어가지고 얼음을 존나 넣어. 2시에 프로필인데 지금 12시에요 굉장히 바쁜데. 우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찬물로 샤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물로 머리 감고 모든 걸 이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빨리 머리 말리고 화장하고 올게요. 여러분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다 준비했어요. 막 늦는다고 지랄 연병했는데 30분이나 남은 거예요. 진짜 배고파 뒤질 것 같으니까 샐러드 먹으려고요. 요 샐러드 위에 애사비를 뿌려 먹을 겁니다. 2024년 핫 키워드가 뭐냐? 혈당 관리다. 너무 잘 먹고 있는 산호셀 유기농 애플 사이다 비니거. 혈당에 정말 좋습니다. 참고로 애사비는 이상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절대 아닙니다. 사과를 발효하여 추출한 식초입니다.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식후 30분 이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는 이 유리병 1리터 제품으로 섭취하고 있고요. 외출할 때는 간편하게 이런 스틱 제품을 활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포장만 다른 두 개 제품인데 편한 걸로 드시면 되거든요. 붓기 뺀다더니 뭘 처먹어 이년아 이럴 수도 있지만 애사비가 여러분 혈당도 잡지만 붓기도 잡는데요. 먹어야 되잖아. 저는 운동하고 붓기 빼고 지랄 연병 다 했으니까 많이 안 먹을 거예요. 많이 먹으면 배쳐 나오니까. 대부분의 다이어터들이 애사비를 식사 전에 물이나 탄산수에 타서 먹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너무 맛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리엔탈 소스도 뿌려주면은 진짜 궁합이 여러분 너무 잘 맞아요. 샐러드에 애사비를 뿌려 먹으면 확실히 디톡스랑 독소 배출에 너무 좋아. 추석 때 존나 처먹었거나 평소에 존나 처먹었거나 내가 프로필 사진 찍어서 얼굴이 좀 갸름해야 될 때 딱이지 않습니까 요 애사비가.
또 안 먹고 가면 프로필 사진 찍다가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유리병은 1리터라서 양도 해자야. 미쳤죠. 심지어 여러분 유기농 인증이 된 제품이에요. 유기농 사과를 통째로 갈아가지고 발효를 한겨 2160시간 발효했다고요. 미쳤죠. 유기농 애사비 100% 다른 원료 1도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플 사이다 비니거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인 유기산 함량이 무려 유리병 제품 한 병에 800mg, 스틱 제품 한 박스에 28,800mg. 미쳤죠. 다이어터도 무조건 먹어야 돼. 붓기 뺄 사람 다 먹어야 돼. 저는 몇 입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졸라 열심히 뛰어가지고 진짜 어지럽거든.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빨리 힘을 내서 갖도록 합시다. 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프로필 사진 찍고 왔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구워드릴게요. 제가 두 장이거든요. 둘 셋. 아니 괜찮지 않아? 아니 잘 나오지 않았어? 내가 왜 빨간 저지를 입고 찍었냐? 그게 곽혈수니까. 트레이드마크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곽혈수가 만약에 정장 입고 찍어봐. 아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정면이에요. 뭔가 정면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붓기 빼고 지랄 연병 똥을 싸니까 아침부터 시작한다. 끝이 아니에요. 확실히 사진 찍었을 때 낫더라. 여러분 보여요? 뭔가 이렇게 약간 펄쓱한 것 같지 않니? 저 쉐딩 안 했거든요. 아 지라 연봉 똥을 쌌더니 이렇게 되셨다. 결과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두 장이고요.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만족을 하고요. 그 지라 연봉 똥을 쌌는데 3시에요. 오후 3시. 근데 제가 6시에 또 성수를 가야 돼요. 이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진짜 뿌듯한 게 다른 데서도 프로필을 찍었거든요. 엄마가 합격 메달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합격함. 역시 드디어 건졌어. 드디어 6시에 성수를 가야 되는데 왜 가냐? 다음 주에 대만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만나서 짜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타고 달려갈게요. 저 오늘 먹은 거가 샐러드 뭐 5입니? 그거밖에 없잖아요. 저녁 밥을 먹겠죠 친구랑? 근데 요 애사비 들고 갈게요. 들고 가서 다 먹겠습니다. 저녁 밥을 먹으면은 혈당 스파이크 졸라 와. 그럴 때 저녁 밥 먹기 전에 애사비 스틱을 물에 타 먹으려고 합니다. 물이나 탄산수 300ml, 500ml 쪼르륵 해가지고 먹으면 되거든요. 요즘 애사비가 너무 유명해서 다들 희석해서 먹는 방법 다 알고 계시죠? 밖에 나가면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을 무조건 먹게 되잖아요. 밥빵 과자. 밥빵 과자를 섭취하였을 때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야. 그럴 때 애사비를 섭취하시면 애사비의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만드는 소화 효소를 억제. 그래서 혈당 상승하는 것을 조절해준다. 결론은 식사 전에 애사비를 섭취하면 정말 좋다 이거입니다. 가방에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바빠요. 아침 10시부터 나가볼게요. 합격 버튼을 받은 거에 나 이거 감사하잖아 진짜로. 준비하고 또 나가봅시다. 나 진짜 나간다. 나 진짜 나가. I'm so fucking cute bitch. I'm so fucking cute. 친구랑 카페 와가지고 빵 먹기 전에 애사비를 먹었습니다. 빵 여러분 보이시죠? 크림 미친 거, 혈당 미친 거,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졸라 졸리다는 거. 하지만 먹기 전에 애사비를 들이켜준다. 정말 여러분 건강해지는 막 그 자체.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왔고요. 가족들이 다 자고 있어서 12시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아보았고요. 근데 내일도 약속 있어가지고 빨리 씻고 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알차게 살았다.